지각이야 지각! 엄마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나를 안 깨운 거야? 지각이다 지각! 위험해! 빨리 가야! 예! 눈 똑바로 안 뜨... 미안. 괜찮아? 난 괜찮아. 어? 뭐야? 상당한 민! 학교에 늦은 거 아니야? 나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얼른 가. 그렇지. 그럼 가볼게. 근데 어디 갔지? 어? 내가 아끼던 인형이 사라졌어. 어? 내가 같이 찾아줄까? 어? 하지만... 내가 늦는 건... 걱정하지 마. 나랑 부딪히는 바람에 인형을 잃어버린 거잖아. 같이 찾아줄게, 레이디. 고마워. 백설이라고 했지? 옆반이던데 진짜 예뻤어. 앞으로 친해졌으면 좋겠다. 리아야 왔구나. 안녕 댕댕아. 오늘따라 날이 너무 상쾌한 것 같아. 오늘 비 온다던데. 그걸 떠났어. 지금 내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거든. 뭐 어쨌든 너 오늘 좀 늦었다. 방금 선생님 조리하고 나가셨는데. 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어. 그렇구나. 아 맞다 리아야. 나 너한테만 해줄 말이 있어. 뭔데?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니까. 나 사실 좋아하는 애 생겼다? 뭐? 좋아하는 생각이 생겼다고? 야야 조용해 조용해. 다른 애 다 듣잖아. 어쨌든 좋아하는 애가 누구냐면 옆반에 이 백설이라는 애야. 진짜 예쁘더라고. 어제 하굿결에 우연히 대화를 하게 됐는데 엄청 상냥이까지 해. 뭐? 백설? 뭐야? 기껏 말해줬더니 반응이 왜 그래? 에? 뭐야? 댕댕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다고? 뭐지? 이 기분은? 친한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으면 응원을 해줘야 하는데 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지? 리아 왔구나. 아까 아침에는 너무 고마웠어. 별것도 아닌걸. 근데 너 여기서 뭐해? 곧 수업 시작하는데. 아니 뭐 그냥 기분이 싱숭생숭해서. 그래? 나 우울할 때 사탕 먹는 게 최고더라고. 이 사탕 먹고 우울한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아깐 네가 날 도와줬으니까 나도 보답해야지. 아껴뒀던 거니까 꼭 네가 먹어. 나 이제 가야겠다. 나 미술 수업이라 얼른 미술실 가야 돼. 너도 얼른 교실 들어가. 나중에 봐 리아야. 이 사탕을 준 건 혹시 나랑 결혼하자는 걸까? 백설이랑 아이들은 3명 정도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거야. 돈치 돈치 두두두 돈치 돈돈. 오빠 김미야 어디 갔다가 이제 돌아와? 댕댕아. 에?
사나이들 사나이로서 할 말이 있어. 에? 갑자기? 이따 점심시간에 잠깐 벤치로 나와. 무슨 할 말인데? 자 얘들아 수업시간이다. 자 수업시간이다. 앉아 모두 앉아. 자 오늘은 수학시간이에요. 댕댕아. 응? 백설이 있잖아. 백설이가 왜? 나도 백설이 좋아해. 뭐? 나도 백설이 좋아한다고! 어허? 미안한데 포기 못하겠어. 백설이가 나한테 사탕을 줬다는 건 나랑 결혼하자는 거잖아. 백설이 너한테 양보 못하겠다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넌 내 제일 친한 친구잖아. 너보다 내가 더 먼저 좋아했어. 그러니까 양보해. 사랑엔 양보 같은 거 없는 거야. 됐어.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너랑은 철교야. 바보. 내 가슴이 이렇게 뛰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 죽일 놈의 사랑. 우리 어제 봤었지? 나 일반 댕댕이. 아 그럼 기억하지. 다시 만나서 반가워. 리아 또 왔네? 둘이 친구야? 그게... 아니! 모르는 애야. 둘이 같은 반 아니야? 아니 맞아! 모르는 애야! 그럴 수 있지. 그나저나 백설아, 우리 학교 끝나고 유범 놀이터에 같이 가지 않을래? 놀이터에? 놀이터가 뭐냐? 애도 아니고. 아, 백설아, 놀이터 말고 학교 끝나고 요 앞에 그 앞에 가서 커피나 한잔하지 않을래? 에? 애도 아니고? 말 다 했어? 아니, 덜 했는데! 백설아, 학교 끝나고 누구랑 놀 거야? 나랑 놀 거지? 생각해보고 학교 끝나기 전에 말해줄게. 나 급식 다 먹었어. 나중에 봐. 뭐? 야 잠깐만! 너 때문에 백설이가 갔잖아! 이게 왜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지! 저 여우가 치키즈배가 뭐가 됐다고! 야 김리아! 야 말 걸지 마! 이 수업이 끝나면 정례 시간인 거 알지? 그때 백설이가 와서 나랑 놀이터 간다고 해도 우기지나 마셔. 너야말로 백설이가 너가 애 같다고 싫다고 해도 울지나 마. 백설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거야? 백설아. 나랑 같이 놀이터 간다고 말해주려고 기다린 거지? 아니 백설이는 나랑 커피 간다고 말을 한 거야. 아니 난. 응? 서준아. 뭐야 이 대두는? 여기서 기다렸구나. 백설아 가자. 얘들아 미안한데 나 서준이랑 사귀기로 했어. 응? 가자 서준아. 응? 아니 저 뭐 머리가 큰 게 뭐가 좋다고? 저 머리가 그냥 꽝 강낭콩같이 생겼는데? 어어어. 우산도 없는데 하필 피가 내리네. 집까지 어떻게 가지? 맞으면서 가야 되나? 예? 뭐냐? 우산 없냐? 근데 나도 없으니까 같이 맞으면서 가자고. 그
그러던가. 뭐 맞으면서 가다가 잠깐 우리 집에 들리던지. 너네 집보다 우리 집이 학교에서 더 가까우니까 들러서 머리도 말리고 우산도 좀 가져가던지. 그러지 마. 가자. 진짜 댕댕이는 바보야. 같이 우산 쓰고 싶었는데.